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일대를 둘러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어디냐? 바로 청계천. 자, 여기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청계천이 나옵니다. 예전부터 여기는 운동을 많이 다녔었거든요. 또 익숙한 곳이에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여기에는 지금 기차가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용담역입니다. 자, 이제 용담역으로 이제 가는데 여기 또 뭐가 있어요? 이 다리가 도깨비 뭐가 있대요. 여기. 그래서 여기 좀 나름 화풀인데 어쨌든 이 일대 청계천 리버뷰 자리가 일반 분양만 한 800세대 정도 나온다고 해요. 관심이 많은 곳인데 문제는 분양 이정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 그리고 분양가도 모른다는 거. 하지만 예, 요 일대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다는 거. 부동산 난 별로 관심 없어. 그런 분들도 용답동 어떻게 생겨나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예? 한번 저랑 같이 둘러보시죠. 이번 산책은 용담역에서 출발해서 용답초를 잠깐 방문했다가 다시 그 일대를 돌아본 다음에 쭉 걸어가서 단지 예정지를 볼 예정이고요. 답십리역, 시세 비교 단지 등을 거쳐서 신담역에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도보로는 1시간 정도 거리가 되더라고요. 여기서 시작하는 이유가 여기가 지상철이에요. 그리고 이게 2호선 지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2호선 지선이니까 일단 배차 간격이 길죠. 지상철이기 때문에 주변 소음도 우려가 되고 여름에는 덥고 겨울엔 추운 그런 특징이 있는 지상철입니다. 다만 그래도 성수나 이쪽으로는 빨리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꽤 장점이에요. 저도 옛날에 신담역에서 지하철을 많이 이용했었거든요. 회사가 성수일 때 나름 있으면 좋습니다. 와, 이런 거 되게 운치 있네. 마지막 입세가 떨어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입세가 많으니까 괜찮겠죠? 나름 운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살짝살짝 보이는 여기 청계천이 운동하기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걷기 하시는 분들도 많고. 자, 이제 이쪽에 이제 용담역이 나오고요. 성동구는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성동구는 이렇게 샘물 창고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제 생각에는 샘물이라는 회사에서 협찬해 주는 것 같은데 물이 무료예요. 자, 보세요. 물이 없어. 아니야, 이거 제가 성동구 사니까 이거를 꽤 많이 봤는데 물이 있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근데 무료래요. 좋죠? 좋아요. 자, 이제 실내로 들어가게 되면 잠깐 마스크 좀 쓸게요. 이렇게 굴다리 같은 데를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 저희 답사지를 통하는 이제 길이 나옵니다. 저는 이런 구조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양 옆으로 나 있고 이렇게 좀 약간 굴다리처럼 돼 있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답사를 시작합니다. 여기 뒤에가 이제 용담역, 아까 나온 데 용담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답초등학교로 먼저 가볼 건데, 용담역, 답십역 사이 지역 아이들은 용답초로 배정됩니다. 1983년에 개교한 공립초등학교예요. 리버뷰 자이로 배정되는 학생들은 이제 용답초등학교로 배정이 될 것 같은데, 용답초등학교로 배정이 되는 학교 학생들은 이런 좁은 길을 통과해서 이제 학교로 가야 되는 거죠. 되게 궁금하네요. 여기 바로 옆에 철로가 있는데 소리가 안 나요. 그러니까 배차 간격이 그만 길다는 거. 예, 자주 안 간다는 거. 아, 여기 초등학교네, 여기. 반갑네. 가기가 조금 어렵네요. 지도상에 전농천이라고 있는데 어떤지 한번 가볼게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이 동네 살면서도. 뭔가 공사를 하고 있네요. 만들려고. 그리고 저기 너머로 보이는 저기 보이시죠? 예, 군자 차량기지입니다. 저기가. 차량기지가 가까우면은 분진이나 소음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달가워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꽤 있죠. 단지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서 여기가 뭐 단지 영향권에 여기 있다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있다 그 정도. 그리고 골프장도 있고. 자, 그럼 대로로 한번 나가볼게요. 대로 나가서 좌회전을 쭉 하게 되면 답십리역이 나오게 됩니다. 저거는 꼭 무슨 카페 같지 않아요? 그 기차 카페? 그쵸? 예쁘다. 이렇게 쭉 나가게 되면 대로가 나오는데, 아 죄송해요, 대로로 가지 말고 시당 잠깐 한번 보고 다시 용담역 쪽으로 돌아오면 성동 용답 상가시장이 나옵니다. 용답동 상점가와 용답시장이 합쳐진 전통시장이죠. 상가들이 늘어선 골목형 시장에 가깝습니다. 여기가 이제 꽤 컸었는데 최근에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좀 가게들도 좀 없어진 것 같고 그런 느낌이에요. 한번 내려와 보시죠. 이런데도 동네 분위기가 신축빌라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비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동네가 살짝 본잡해요. 그리고 지금은 차가 별로 없는데 저녁 되면 차도 많이 다니거든요. 아이들이 있는 부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 이런 데는 다 신축빌라네. 이런데. 그쵸? 양 옆으로. 아, 이렇게 막 짓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네요.
요즘에는 이제 건축비나 이런 것들 많이 올라가가지고 이런 땅 찾기도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와, 여기 진짜 그 전통시장 느낌 나지 않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 다녔을 법한 그런 전통시장. 새로 생긴 데들도 꽤 있어요. 근데 의외로 이런 데도 그렇고 이런 데도 그렇고 간판들을 좀 신경 쓴 데들이 꽤 있죠. 아, 이름 이거 센스 있다. 내꼬닥. 센스 있죠, 이름. 내꼬닥. 내꼬닥. 거미줄처럼 지금 전선들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걸을 때는 잘 안 느껴지는데 이렇게 하늘 한번 살짝 보면은 이런 것들이 아직 정비되기 전 동네의 느낌이 확 나죠. 아, 이쪽으로 가시죠. 이쪽으로 하면 대로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메인 스트리트. 시장의 메인 스트리트. 옛날에 제가 여기 이 집 좀 왔었어요. 통돼지 두루치기 집. 이거 맛있어. 이쪽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다 중개사무소. 꽤 많아요. 중개 물건들이 꽤 있다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을 노리고서는 꿈을 꾸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재개발, 재건축은 항상 그렇지만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를 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당장 뭐 내 아파트 당장 뭐 10억짜리, 15억짜리 생길 거라고 물론 기대는 하지만 그 기대는 잘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여기 로데오 거리가 있네. 로데오 거리는 왜 로데오 거리죠? 이 로데오가 되게 많잖아요. 여기도 로데오 거리가 있다는 거. 자, 여기가 보시면은 생각보다 꽤 대로예요. 번화가고. 여기가 왕복 8차선. 여기가. 갑자기 되게 번화하지 않아요? 느낌이? 나름 이 일대에서는 핫플입니다, 핫플. 사람도 되게 많죠? 저런 식으로 집의 에스테이트 같은 그런 것들도 이제 간간히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답심이라는 곳이. 이 답심역 일대에 조만간 트리마자 분양을 할 거거든요. 홍보 영상 제작을 저희 트리미아 미디어가 수주를 했습니다. 분양이 밀렸어. 지하철 5호선 답심역은 유명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종로, 광화문 같은 주요 업무직으로 출퇴근하는 분이시라면 환승 없이 갈 수 있는 편리한 역입니다. 답심역이 이게 엄청 길어요. 출구와 출구 사이가. 답심역 자체도 크고 그리고 유동인구도 되게 많아요. 이제 곧 청계천 리버뷰자 예정지가 나옵니다. 일반 분양 797세대 14개동 35층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답심리역과 가깝다는 게 매력적이죠. 제가 2년 전에 답사했을 때만 해도 철거 전이었어요. 그래서 요 사이사이를 찍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펜슬 쳐놨네요. 여기 되게 뭐 많았거든요. 뭐 투쟁하시는 분도 많고 현수막도 많이 걸려 있었는데 지금 다 정리가 됐나 봐요. 하지만 일반 분양이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거. 여기 도서관 저기 사이로 보이죠? 성동 구립 용답 도서관 있다는 거. 뭐 도서관 있으면 좋죠? 가보지는 않았어요. 어떨지. 근데 건물이 조금 낡아 보이긴 하네. 자, 여기 펜스가 쳐져 있는 곳이 예정지입니다. 아, 꼼꼼하게 쳐놨네. 한번 쭉 보세요. 이게 너무 가까워서 안 보이니까 저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 길 넘어가 철길이에요. 그래서 단지가 철길하고 이제 맞닿아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시끄럽지만 여기 철길 옆에가 얼마나 시끄러울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진동도 있을 거고. 단지가 꽤 길죠. 저기서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쭉 봐도 다 단지입니다. 하루에 두 개 촬영은 안 되겠어요. 목이 쉬어. 목이 쉬었어. 인생에 쉬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양옆에 이제 커피숍, 메인 커피숍. 좌스버 우이디야. 호응 좀. 아, 좀 해주세요. 목이 쉬어가지고 지금 말도 잘 안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고미술 상가인데 여기 넘어가면은 있는 곳이 레미안 위브예요. 요 이쪽에 크레시티가 있고 여기 레미안 위브가 있는데 레미안 위브 오랜만에 시세 한번 볼까요? 답심리 레미안 위브는 2014년 10월에 입주했습니다. 2500세대가 넘는 대단지예요. 30평대 14억이네요. 15억까지 갔었네. 최근에 살짝 주춤해서 14억이고 서울신 아파트들은 거래량이 지금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5월에 두 건 있고 3월에 한 건 있고 1월에 한 건 있고 작년 11월에 있고 작년 8월에 세 건 있고 뭐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확실히 좀 꺾인 것 같아요. 아, 여기가 제가 사업 처음 시작한 때 사무실 얻었던데. 여기 어디였는데? 요 일대 어디였어요? 그때는 월세 50만원도 엄청 큰 돈이어가지고, 월세 내는 날 막 손이 막 달달달달 떨려. 돈도 없어.
며칠 만에 천만 원 내가 천만 원을 벌다니 이랬었는데 그때 생각하면 지금 그래도 많이 노력했네요. 그때 기억이 나는 게 이런 사무실인가 열악하잖아요. 시설이 에어컨이 없는 거야. 에어컨이 없으니까 5월 달에 다 막 다 쓰러져 있어 이렇게. 에어컨 없었어요. 그때 유튜브도 없었어. 예, 정말 진짜 사업 초기에. 그리고 겨울이 됐는데 한 10월이 됐거든요. 와, 너무 추워. 그래가지고 11월부터는 손가락 열어서 타자가 안 쳐져. 난방기 없지? 난방기 있어. 있어도? 있는데 우린 다 안 닫혀. 바람 막 들어와. 그렇게 1년 있었어요. 아, 또 옛날 생각나네. 잠깐 눈물 좀 닦고 올게요. 자, 동네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 동네 구경 쭉 하시면 되고요. 자, 이 다리를 넘어가게 되면 힐스테이트 청계라는 아파트가 나와요. 전농답심 뉴타운 내에서는 가장 가파르게 가격 상승을 한 아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아, 저 보이시죠? 저 짓는 거. 청량리. 청량리가 지금 저렇게 고층으로 지금 짓고 있어요. 청량리가 이제 천지 개벽합니다. 물론 뭐 주변 인프라가 좀 더 나아지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저런 것들 들어가면 느낌이 확 다르지 않을까요? 이런데 막 가점 30점 이랬어. 인기가 없어가지고 누가 청량리 아파트를 사?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요즘은 뭐 인기 많죠? 자, 이쪽으로 건너갈 거예요. 여기도 아파트가 있어요. 여기 벽산 아파트 메가트리움이라는 단지인데 여기는 시세가 어떤지 궁금하네요. 한번 찾아볼게요. 청계벽산 메가트리움은 2006년에 지어진 아파트예요. 114세대 소규모 단지입니다. 와, 여기 청계벽산 메가트리움 제가 지금 단지 보고 있는데 9억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6억이었어. 와, 그래프 보세요. 그래프가 그냥 이렇게 팍 올라가. 떡상이다, 떡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단지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안 되니까 가격이 형성이 안 돼 있다가 누군가 하나 프리미엄 나 오케이 나 지른다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 뒤로도 거래가 없네. 이걸 시세라고 봐도 될지 모르겠네요. 1월에 한 건으로 지금 이렇게 된 거고 다른 건 없어요. 아, 25평도 8억이네. 대신에 작년 7월 이후로 계약이 없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전망 모르겠어. 그냥 그렇다. 그 정도만. 네, 지금 거래가 없다. 21년 7월 이후로는 없다. 아, 예, 맞습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아파트 제가 이쪽으로 갈게요. 여기 힐스테이트 청계는 2018년 11월에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700세대가 넘는 중형 단지로 이 일대에서는 신축에 속합니다. 여기도 거래가 많지 않아요. 22년 5월 3일에 14억 찍혔고 그 전에 작년 10월 달에 15억, 14억, 14억. 네, 30평대. 여기 30평대 제일 커요. 버티피님은 얼마에 팔고 나왔습니까? 아유, 또 왜 그래. 아시죠? 감사합니다. 이런 거 좀 편집 좀. 전 되게 소중한 집이에요. 여기 와서 셋째도 생겼고 잘 컸고 제가 이 집 팔 때 입주민들로부터 되게 큰 질타를 받았어요. 싸게 판다고. 근데 내가 보기엔 그게 적정가인 것 같았거든. 근데 어쨌든 그 뒤로 또 많이 올랐어요. 근데 최고점을 찍는 거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건 말도 안 돼. 네, 진짜 어려워요. 자, 이제 이쪽 1세트 청계고요. 여기가 신남역이거든요. 이렇게 두 번 건너야 돼. 신남역까지 가서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일단 건너시죠. 아, 여기를 얘기를 안 할 뻔했네. 여기 보이죠? 여기. 여기는 청계천자가 아니에요. 지역조합주택이었는데 성공 사례. 원래 여기 웨딩홀이었거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성동구라고 되어 있는 저 펜스 보이시죠? 저기까지만 지금 여기 지주택이고 왼쪽은 청계 힐스테이트 자이 그리고 오른쪽은 지역조합주택. 이름을 잘 모르겠어. 여기 조합원은 막 모집을 하더라고. 아, 건널까요? 신남역 가는 길에 보이는 이곳은 청계 지역주택조합에서 추진하는 곳입니다. 396세대 중에 85세대가 일반 분양한다고 하는데요. 분양 시기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전 진짜 여기 성공할 줄 몰랐어요. 왜냐면 집 바로 근처에 지역조합주택이 조합을 모집하는데 이게 되나 싶었거든요. 그리고 현수막도 꽤 오래 걸려 있었어요. 근데 지역. 신기해. 너무 신기해. 볼 때마다. 저는 여기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지주택 위험해요, 여러분. 잘 알아보고 하세요. 자, 여기를 건너게 되면은 신담역이 나오는데 여기 위에가 서울교통공사예요. 자, 이쪽이 이제 신담역이 나오고요. 이쪽 상가를 좀 보여주고 싶은데 이쪽 좀 찍어주실래요? 여기가 힐스테이트 청계 이제 앞에 있는 상가인데 상가가 되게 빈약합니다. 뭐 있는 게 없어.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약간 그런 곳이에요. 뭐 하려고 하면 넘어가야 돼, 또. 옛날 생각이 나서. 자, 이제 여기에 신담역. 네, 공원도 있어요, 공원. 여기가 어떤 곳으로 좋냐면, 좌절했어. 힘들어. 그러면 여기 잠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한 10분만 앉아 있잖아요? 모기 때문에 일어나게 돼. 어, 그럼, 아, 그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내가, 이 모기, 내가 모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니야. 할 수 있어. 이런 느낌. 어쨌든 신담역은 되게 작아요. 이용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그래도 여기 있으면 좋기는 해요. 2호선 지선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종로로 가는 것도 편하고, 성수 거쳐서 가는 것도 편하고, 여러모로 괜찮습니다. 청계천 리버뷰 자이 여기까지 다 봤는데요. 오늘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목이 쉬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다면은 여러분들의 구독 버튼 누르셨을 겁니다. 좋아요 버튼 누를 거고요. 댓글, 선불 달아주시면 정말 정말 크림입니다. 저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다음 현장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